여섯 번째는 이제 미륵보살의 직대원통이요. 직대가 나중에 나와야 될 건데 또 먼저 나오죠. 순서가 바뀌었죠. 제륙이 이제 직대원통이요. 미륵보살은 유식삼매를 닦았기 때문에 직대원통이죠. 미륵보살. 제륙은 직대원통이요. 미륵보살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깎듯이 예경을 하고 말합니다다. 미륵이란 말은 자시라고 번역하지요. 자시라 하이다고 또는 무구라고도 하고 때가 없다. 자융 직세하고 비진 구겁이란 말 나오죠. 자시란 말은 자융 직세하고 미륵보살 것이게 찬양하는데 미륵 것이게 찬양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시의 의미다. 미륵보살을 번역하면 자시라고 번역해요. 미륵은 인도 말인데 사랑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노시 가듯이 이는 자시라요. 자용 직세하고 미륵보살의 자비는 직세에 융통하고 원융하고 직세란 말은 현세란 말이요. 현세를 직세라고 해요. 또 비는 대자는 그렇고 대비는 쿠겁에까지 이른다. 이를 진짜 맞는가요? 이를 진짜 앞에 나와야 될 건가? 뒤에 나와야 될 건가? 틀렸죠? 이르지 변해 아마 가지요. 이렇게. 진나라진 진시황이라는 진나라진 합니다. 맞죠? 비진 쿠겁이라. 이를 진짜요? 그래서 자시라고 번역합니다. 매달리 예나라고 하는데 자시라고 하죠. 매달리 예나를 줄여가지고 또 미륵이라고 한 거죠. 내가 기억을 해보니 옛날에 미진겁을 지나서 부처님이 있어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그때 부처님 이름이 일월등명불이라. 법화경에 나오죠. 법화경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저 부처님으로 쫓아서 출가를 얻었으나 일월 등명불 부처님한테 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세명을 좋아 여기서 세상에 명예 같은 것을 좋아 여겼다 말이에요. 중하게 여겼단 말이죠. 족성의 놀기를 좋아하더니 족성이라서는 양반 귀족들 그런데 놀기를 좋아했단 말이죠. 어제 보니까 그 스님들 정말 관련 있는 스님들 두 분이 그 노태우 집에 찾아가대요. 노원심하고 도원심하고 얼굴 보니까 나오더만 방송에 데뷔 방송에 어제 밤에 가던데 여러 번 그걸 자꾸 또래고 또 어젯밤에 나왔어요. 거기다 그 고관대자하고 모두 다 얽히고 설키고 거기에 가는 게 족성의 놀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야 무슨 덕을 보니까 권문에 그때 세존이 나에게 유심식정을 수습하여 산마지에 들라고 가르치거늘 나로 하여금 유심식정을 닦아 익혀서 유심식정이 내나
간단히 하면 유식정이죠. 유식산매. 그래서 유식론의 그 소위경전이 육아사지론이죠. 미륵보살의 저술한 100권.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침식으로 된다는 거, 침식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그걸 유식이라고 하죠. 오직 마음이요, 마음뿐이요, 식뿐이라고 하는 유심식정, 유심, 유식. 그러한 정을 닦아 익혀서 산마지에 들라고 하시거나, 역겁 동안서 오므로 이 산매로서 항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 동안 부처님을 섬길 때 이 유식산매를 가지고, 유식산매의 그 힘을 가지고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세상에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쉬어서 없어지고 있는 게 없어졌단 말이죠. 이제 오래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족성의 놀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 공명을 좋아하는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법화경에 보면은 구명보살이라고 나오죠? 예? 미륵을 구명보살이라고 그랬죠? 문수보살이 미륵의 과거 전생 이야기로 했죠? 구명보살. 구명이란 말이 바로 그거라. 족성의 놀기를 좋아하고 이름을 세상의 명리를 좋아했던 것이 바로 구명이라요. 연등불이 세상에 출현함에 이르러서, 연등불께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추기를 받으신 부처님이죠. 연등불이 세상에 나올 때 이르러가지고, 내가 그때 이에 최상어, 묘하고 둥근 칙심산매, 칙심산매가 유식산매죠. 유식산매를 얻어 이루어서, 내지 진공 열애정토, 진공이라서 온 허공계, 열애의 이 불국토가 말이죠. 국토가. 국토의 청정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와 있고 없는 것이 다 이 나의 마음의 변화로 나타난 바라. 정토, 애톡, 그러죠. 사바세계는 정토라 하고, 사바세계를 애토라 하고, 극락세계를 정토라고 했죠. 또 있다 없다는 것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세계는 유세계고, 세계가 파괴되어가지고 교겁을 지난 세계는 없는 거죠. 그런 세계들이 다 나의 마음에서 변화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그런 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세존이시여, 내가 그와 같은 오직 유심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유심, 유식, 넉자로 지금 만들려고 두자를 다 했죠. 한자만 해도 통하기는 통해요. 유식론 하는 유식, 식성이, 유식의 성이 한량없는 열애를 유출하였나이다. 그 유식에서 여러 부처님과 여러 중생이 다 나왔죠. 일체가 유식이니까. 그래서 부처와 중생 모든 세계 허공계가 다 심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수기를 얻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성불하실 분이 미륵불이죠. 부처님의 자리를 이 다음에 보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보처죠, 지금. 자보처 보살이기 때문에 요즘에 것이 이제 국회의원 빠진 데는 보궐 선거를 가지요. 그와 같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후 법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미륵불이 서가불 뒤를 이어서 보처로 이제 나오시죠. 그래서 현재 보처라요. 입후보 했어요. 부처님 자리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돌보자요. 부처님께서 원통을 부르시니 나는 지방 세계가 모두 다 유식임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식심이 원명해서 둥글고 밝아서 원성실에 들어가서 유식 법상 중에서는 원성실성,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그게 나오잖아요. 삼성. 원성실성은 바로 진여짜리요. 팔식의 번호를 끊으면 원성실이 되어요. 원성실이 바로 진여, 원만성취한 진실성이란 말이에요. 원만성취가 원성이요. 본래 다 구족한 자리, 본래 성불한 자리, 본래 분각 불성 자리가 원성실이요. 대원경기랑 같아요. 대원경기가 바로 원성실이란 이제 나중에 성불하면. 이타와 및 변교의 소집, 이타 기성과 변교 소집성은 허망이 좀 끼어든 거죠. 순수한 그 마음자리는 원성실이 되고 또 의타 기성이나 변교 소집성은 허망이 좀 불순물이 거기에 개입된 거죠. 그걸 삼성이라고 말합니다. 삼성으로도 설명해요. 첫째는 원성, 실성, 원만 성취한 진실성이란 말. 이것은 진여예요. 청정한 진여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가면은 의타기성이라고 하지요. 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 이게 이제 팔식이에요. 세 번째는 변계 소집성. 여기는 원만, 성취, 진실 그 뜻이고 원만, 성취, 이 타란 말은 타가 뭘 가리키냐면 인연을 가리킨 거예요. 인연을 타라고 해요.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생이 되는 것도 다 중생 연기가 있죠. 중생 무명 연기. 업감연기 그래 그걸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생기는 성이니까 팔식으로 말미암아 팔식 자체가 바로 의타기성이라 팔식에서 중생계가 벌어지고 모두 그래요. 그 자리 본래 본각 자리도 있기야 있지만은 본각은 별로 구실을 못하고 불각 무명이 역할을 많이 하는 거요. 기신론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본각과 불각. 그 전에 기신론에 보면은 열애장에 대해서 아리아식. 이걸 아리아식이라도 했죠. 아리아식. 열애장에 대해서 본각하고 불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본각이 바로 진여입니다. 이것은 진여의 자리고 진여도 그 속에 들어있지만 역할을 못하지 구실을 못하고 불각이 이제 작용을 많이 하지요. 이것은 이제 무명 업식이요. 무명 따위가 불각이요. 열애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아리아식 열애장에. 그런데 여기는 본각 자리가 진여가 되고
본성실이 뜨고 불각 문명을 지금 의타기성으로 명목을 붙인 거라요. 그러니까 의타기성이 바로 불각이라요. 이것도 불각이고 변계 소집성이라서는 두루 개교를 해서 고집을 하는 두루 개교한다고선 두루 이 생각 저 생각 분별심을 많이 일으켜서 분별 망상을 많이 일으켜서 아집 법집 여러 가지 그런 집치 괴명을 하는 그런 성질이 육식이나 칠식이나 전원식이나 그런 것들이 변계 소집성이라. 변계 소집성은 아집 법집 같은 것을 일으키죠. 법집의 추호까지, 아집까지, 집치괴명이고, 지상상속 집치괴명이 변계 소집성이고, 여기는 업상연상 현상이고, 의타기생이 귀신눈으로 보면은 삼세 업상연상 현상이 변계 소집성이요. 이걸 삼세라고 하죠. 업상, 전상, 구를전자, 현상. 이걸 삼세라고 하는데 이 삼세가 바로 의타기성이요. 의타기가 되고 또 이제 지상, 지상이 7시간이요. 요건 팔식들이죠. 삼세는 지상, 상속, 귀신론에 지상, 상속, 집치, 괴명. 아까 변교랑 괴자 나오죠. 변교. 또 조업까지 그런 거. 이것이 이제 변계 소집이라. 변계집. 이것은 육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원성실만, 원성실성만 순수하고 의타기성하고 변계 소집성은 순수하지 못하는 그거요. 허망이요. 허망이 개입된 거죠. 여기는 허망이 개입되지 아니한 순수한 자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성 7에 들어가서 하니까 본래 진여의 열애장을 터득해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두 가지는 나쁜 거니까 떠나야죠. 의타기성과 및 변계 소집성을 멀리 떠나가지고 무생법인을 얻은 것이 이것이 바로 제일 첫째가 됩니다. 미륵보살까지 다 나왔네요.